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를 대표하는 유튜버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입니다. 요즘 굉장히 물가가 많이 비싸지고 해서 여행에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 여행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뚜벅이분들도 여행을 아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뚜벅이 여행하면 일반 시내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시내버스 말고도 여기에 시티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은 그 2층으로 된 버스 많이들 타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제주도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특별한 제주 여행을 가성비 있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결제하겠습니다. 여기로 나오면 지붕이 없어요. 이 시티투어 버스는 이제 노선이 공항부터 해서 이제 구제주 원도심으로 시작해서 해안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이제 신제주로 들어가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티투어 버스를 타면은 아주 편안하게 모든 걸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시티투어 버스 이용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회 탑승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타는 1일 이용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타는 걸로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어디서든지 정류장에서 이 탈집만 보여주면은 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정류장으로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 정류장에 내렸는데요. 여기 근처에 삼성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볍게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삼성열이 어떤 곳이냐면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전인 그 탐라국 시절에 제주를 대표하는 성씨인 고씨, 양씨, 부씨 이분들의 그 시조분들이 여기 땅에서 솟아났다고 해요. 그리고 삼성열이 또 엄청난 SNS 핫플인데 여기가 봄에 벚꽃 시즌에 오면은 진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벚꽃 시즌은 아니지만 이런 가을에 와도 정말 걷기 좋은 공원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서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삼성열입니다. 이제 다음은 동문시장에 내릴 건데요. 동문시장은 이제 제주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인데 아침부터 좀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이제 허기가 좀 져가지고 이제 허기도 채울 겸 동문시장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동문시장 정류장에 내렸는데요. 동문시장 하면은 이제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 코스 중에 필수 코스잖아요. 여기서는 뭐 먹을거리도 많이 팔고 선물로 사갈 만한 기념품이나 뭐 과일이나 뭐 생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팔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기념품 사러 마지막 코스로 많이 들리는데 저희는 조금 이른 시간에 오긴 했는데 이른 시간에 시장의 풍경은 또 어떤 풍경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시장 1번 게이트. 제가 동문시장을 이렇게 일찍 온 건 처음이었는데 지금 약간 오픈 타임이라서 다들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모습이 되게 좀 활기차고 그렇네요. 일단은 구경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반찬 가게도 많이 열리네요. 뭔가 오전에 오니까 이런 게 바구니들이 꽉꽉 차있어요. 요즘 제주 여행의 필수품 감귤모자. 제가 여기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희 간식류, 그다음에 야시장 먹거리, 오메기떡, 그다음에 귤. 야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불쇼도 하고요. 다양한 먹거리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이제 드시면은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실 때 이렇게 저렴한 간식들 사가셔서 이제 같이 드시고 가셨더라고. 네, 선물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네, 저는 동물시장 구경을 마치고 여기 관덕정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와도 괜찮은데요. 여기 관덕정이 어떤 곳이냐면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지어져가지고 한 번도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불에 타거나 무너진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잘 내려오고 있는 그런 아주 역사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관덕정 바로 앞에 제주의 옛 관청이었던 제주 목관화라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 밖에만 주로 다니고 이 안에까지 들어와 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안에가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자연 관광지만 많이들 생각하시고 이런 조금 역사적인 관광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안에를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 재현을 아주 잘 해놔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이런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좀 구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가 아닐까 싶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용두암입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용두암 그다음에 용령 구름다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민물이랑 바닷물이 합쳐지는 장소이거든요. 굉장히 물빛이 예쁘기로 유명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영 해안도로를 따라서 지금 바다를 바로 끼고 달리고 있는데요. 정말 시티투어 버스를 타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1등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제가 운전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일단 높이도 높고 바닷바람을 바로 맞으면서 달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멋지게 돌아옵니다. 여기 도쿄 해안도로에 도쿄 해안도로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이오테오 해수욕장 정류장에 내렸는데요. 해수욕장 정류장에서 여기 있는 말등대까지 15분 정도만 이렇게 따라서 걸어 내려오면은 멋진 포토존이 나타납니다. 가서 멋진 인생샷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사진을 많이 찍어봤는데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종착지인 한라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로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힐링하고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쁜 바다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에 정말 좋은 숲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름들도 많고 여러가지 숲길도 많지만 저는 여기 한라수목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내랑도 가깝기도 하고 이렇게 걷기 좋은 길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여기 수목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장소인 한라수목원까지 둘러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힐링이 되셨을까요? 시티투어 버스를 타보니까 이제 구도심이랑 신도심을 한 번에 다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내의 다채로운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해안도로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 에디와 함께한 제주 시티투어 버스 여행 어떠셨나요? 제주도민인 제가 탔을 때도 5점 만점에 5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뚜벅이로 제주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에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주 여행을 당일치기로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코스가 너무 알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주 시티투어 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Back and forth without a clue.